먼저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일부 교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나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 눈높이에서 지금 시대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말라기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위해 오시기 전 그분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목적은 말라기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처럼 불순물을 없애며 야고보서 1장 37절 말씀처럼 정결하고 흠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가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처럼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 그리고 진짜 교회가 가짜 교회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나온 집을 짓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아닌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세운 교회는 처음 시작은 비록 성경적으로 좋게 시작을 했더라도 시편 117장 1절 말씀처럼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꿈, 야망을 위해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마음은 아프지만 무너져야 할 것이고 다시 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인 그런 병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치료되어져 가고 함께 집을 지어져 가는 그런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경의 가르침은 변함받지 않습니다.